안녕하세요. 미카의 신인 상자입니다. 1900년 전후 일본을 방문한 서구인들이 찍은 일본 여자들의 모습은 기모노를 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껏 치장을 한 매우 단아하고 정갈한 차림의 여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반신이 노출된 일본 여자들의 사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서구인들이 어떤 상태나 포즈를 요구하여 찍은 것도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여자들이 이런 요구를 어렵지 않게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당시 일본에서도 여자들의 가슴 노출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달리 혼욕 풍습 또한 한몫했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이 그렇듯 일본 에도 시대나 메이지 시대도 상류층 여성들은 예외였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노출은 두 가지 경우가 주를 이루었는데 하나는 게이샤나 유녀들의 그것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그녀들의 욕실 모습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연출이든 아니든 그녀들은 가슴을 드러낸 채 머리를 감거나 화장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골에서의 가슴 노출입니다. 일본의 여름은 매우 후덥지근했고 남자들은 낮에 훈도시 하나만 걸치고 사방팔방 자유롭게 활보하며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낮에 옷을 껴입고 일한 여자들이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지면 집 밖에 평상에 나와 기모노 윗도리를 허리까지 내리고 상체를 맨몸 그대로 드러낸 채 앉아있곤 했다고 합니다. 1900년 전후 서구인들의 저서에 따르면 처음에 훈도시 차림의 남자들을 보는 것도 당혹스러웠는데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킨 채 앉아있는 여자들을 보고 처음에는 적잖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사진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하류층 여자들이 그렇듯 성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견디기 어려운 섬나라 여름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도 한때 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쓰개였던 장옷 비슷한 외출용 옷이 있었습니다. 외출 시에 머리와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였는데 그 역사는 전국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전국시대 이전인 헤이안이나 무로마치 시대에는 공가나 무가 집안의 상류층 여성들이 나들이를 하거나 외출을 할 때는 위에 그림과 같은 복장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의 기본 복장이 옷을 겹겹이 껴입는 것이었기에 장거리 보행에 적합하지 않아 외출 시에 제일 겉옷부터 밑단을 걷어올려 허리 근처에서 묶어 결과적으로 스타일이 상반신이 볼록하고 발목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복장이라는 뜻의 츠보쇼우조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지자 이 복장이 전체적으로 심플해지고 간소화되었습니다. 전국시대는 사무라이들이 활개를 치던 전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도 그랬지만 여자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자신의 몸은 가능한 한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의 외출용 복장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들이 장옷을 두른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즈키로 불린 이 옷은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뒤집어 쓴 것으로 상대적으로 몸을 놀리고 움직이기가 쉬워 자신을 보호하기에 좀더 적합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시 날아갈 때를 대비하여 끼를 만들어 어깨 위로 둘러서 고정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복장은 좀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에도 시대로 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흔히 본처가 첩이나 후처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오래전에 이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 에도 시대 초기까지 행해진 특이한 풍습이었는데 남편이 처를 떠나 후처와 결혼했을 때 전처가 미리 예고한 후에 후처의 집을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처를 습격한다고 하여 우하나리 우치라고 불렸습니다. 정확히 결혼한 본처를 두고 첩을 만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한 후에 재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남편이 아내를 떠나 1개월 이내에 다른 여자를 맞아들였을 때 행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본처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바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 전처는 후처에게 미리 집으로 쳐들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한 뒤에 사람들을 상당수 모아
죽도나 싸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빗자루, 방망이, 주걱, 소쿠리 같은 것을 들고 후처의 집 부엌으로 쳐들어가 살림을 때리고 부수고 후처 식구들과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11세기 후지와라 도장의 사무라이 집안 여인이 남편 애인의 집을 30명의 하녀와 함께 습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란이 커지면 전처 후처 중매인이 나타나 중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면 아내에게 이혼 거부권이 없어 그대로 따라야 했던 사회적 관행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전처가 자신에게 유책이나 잘못이 있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면에서 이런 명의 회복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우로 보면 남편이 이혼하기도 전에 바람을 피워 여자를 만든 경우에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한바탕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풍습은 에도시대 중기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